Yeah.
열차로 갈아타시고 고객께서는 동대구역 환상역사로 올라가셔서 열차 번호와 타는 것을 확인 후 열차에 이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대구역 대시문 진행방향 왼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이 넘치는 외관 오리 하포 마을 벽화 예쁘게 그려져 있네요. 잠시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여유는 시발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외간리는 우께, 아랫께, 갱빈마을, 상포마을, 하포마을, 강변마을, 다로, 오로마을, 평장목마을, 회동, 회자리마을 등 6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그중 아랫께 하포마을은 낙동강 연안갯벌로 형성된 마을 중 아래쪽에 위치한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